전국 불자 교수들이 서울 진관사에서 불교와 사회 통합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올해 주요 과제로 구체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침체된 대학생 포교에 활력이 될지 기대됩니다. 장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진관사에서 어제까지 이틀간 2015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열고 불교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해 전국 불자 교수 150여 명이 참석해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에 불교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지성이신 여러 교수님들께 사회통합을 한번 화두로 던지면서 치열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포교원장 지원스님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수불자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 불교의 역할을 모색한다고 하니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불교와 사회관계, 사회 갈등과 불교 등 4개 분과로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찾는 특별 회의 시간을 마련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생각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등록된 학생은 26명인데 맨날 오는 학생이 1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처음 받았을 때 가보니까 3명 아니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성균관대학교 이용철 교수는 지도법사의 부재를 불교 동아리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고 종단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종단에서 그 스님들에 대한 경력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승급할 때 뭐 어떤 할 때 학생들 지도법사를 경력이 인정하는 것을 하나의 불편한다면 아마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서로라도 법사를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인원수 부족으로 해체되고 있는 불교 동아리의 현실부터 대안 방안까지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교수들의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새 집행부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